제가 듣기로는 인터넷 복음방송 지난 주일날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 사역이 10년 지속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선교 사역이. 이제 개국 20주년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이 첫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목사님에게 무엇이 있으면 또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으면 인터넷 방송 선교회에 무엇이 있으면 앞으로 10년을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근원이 될 것인가?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년 돌이켜보면 사람의 수고 사람의 기도 열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사랑하시고 인터넷 복음방송 사랑하시고 함께 협력하시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자로서 특별히 복음 사역자로서 이 은혜의 기반을 떠나고 나면 사실 남는 것은 인간의 추악한 모습밖에 남지 않고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듯이 아무리 귀한 지난 10년이 우리에게 자랑스럽고 우리에게 귀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라도 은혜를 거두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사역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함께 읽어주신 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볼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근데 이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큰 은혜는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와 비교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와 동일한 크기에 어제와 동일한 내용에 어제와 동일한 어떤 규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오늘에 필요한 은혜는 어제보다 더 큰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베푸실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다그 이유를 설명드릴 수 없지만 7절, 8절, 9절 이하에 언급되고 있는 뉘앙스를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만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어려울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 사회에 유토피아가 온다.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과 기술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20세기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패러다이스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맹신하고 그래서 이성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과학 기술을 발전시킨 결과 20세기 초에 패러다이스가 온 게 아니라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온 세계가 폐허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시간이 지나면 내일이 되면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가 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의 현실과 영역을 떠나면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 미생물 지금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1년 반 이상 지금 중단시켜 놓고 있는 이 미생물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예를 들면 20년 전이라고 한다면 과학과 기술의 문명이 없는 시대라고 한다면 의료의 어떤 과학이 발전되지 않은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중세라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때도 경험하지 않았다. 물론 그때도 경험했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지금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 사탄의 도전은 점점 더 거세어지고 점점 더 거칠어질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 할 것 없이 평신도나 목회자나 할 것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이 점점 더 나빠지고 신앙의 질이 떨어집니다. 저 자신을 두고 볼 때에 제가 신앙이 시간이 가서 이제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 이제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지금이 신앙의 절정일 것 같은데 따져놓고 보면 가장 순수했던 신앙,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신앙,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 부름받아 올 때 그 전에 배 타면서 하나님을 간절한 심령으로 불렀던 그때가 신앙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능구렁이가 됐어요. 누가 봐도 저런 멀끔하게 생긴 얼굴 속에 저렇게 배를 타는 사람처럼 우락부락해야 되는데 이렇게 곱상하게 생긴 얼굴 속에 뱃사람들보다 훨씬 더 추악한 죄악의 모습들이 오늘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막 화를 내고 따져드는 복음의 진리에서 좀 떠난 것 같으면 막 오늘도 삿대질하며 싸우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어떤 저의 마음의 욕망들과 죄악들이 너무나 추악한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더 큰 성취를 하고 싶은 게 저만의 모습인가요? 그래서 이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 더 거세지는 사탄의 도전,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우리의 신앙이 더 퇴보되어져가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은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 복음 방송이 앞으로 10년, 아니 100년을 정말 쉬지 않고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그리고 바다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에 귀하게 수종되는 복된 선교기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보면 은혜를 받는 어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 받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이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교만과 또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마음을 높이고 또 자기를 낮추고 하는 이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교만을 또 겸손을 정의할 때가 많은데 저는 이 시간에 교만 또는 겸손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 그러면 우리는 교만의 자리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정의를 내리놓는가 하면 은혜의 정의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이 은혜의 정의가 뭐냐 하면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은혜 받아서 그래서 구원도 받았고 은혜 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받을 만하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놓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의 주인 대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피조물은 어떤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피조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더 떨어졌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가장 적합한 대접은 뭐냐 하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저주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사실은 적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퀄리티는 하나님을 알고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바로 그 참 생명이잖아요. 오랫동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사는 삶의 내용을 놓고 볼 때에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위하고 세워주고 용서하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삶의 내용에 참여하는 삶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받을 만해서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사역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실 그 마음이 퇴색하게 되고 그 마음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어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은혜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나의 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과 나의 내가 이루어놓은 이 성취가 위협받고 도전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뺏길 것 같으면 싸납게 지켜내기 위해서 발톱을 드러내는 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응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으십니까? 라고까지 대들 수 있는 게 저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내가 누구냐? 항상 기본은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나에게 적합한 것은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저주요 멸망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거를 알고 지켜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대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자족하고 저래도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것을 순간에라도 잊어버리게 되고 이것을 순간에라도 잊고 나는 이 정도 받을 만하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이 얼만데 내가 드린 공이 얼만데 그러면서 은혜의 기반을 떠나서 이룬 성취와 드린 노력 자체도 은혜인데 은혜의 산물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드린 공로처럼 바뀌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괴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교만과 겸손의 대조 속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 복음 방송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앞으로 10년을 지탱해 나가는 과정 속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미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에 우리는 교만한 자리로 또 빠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이 인터넷 복음 방송이라고 하는 실체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건물도 없었는데 어쨌든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교 후원자들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조직이 갖추어졌고 건물이 생겨나게 되었고 일정한 후원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감당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는 신문까지 감당하면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후원자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나의 마음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결과들입니다. 그것은 결코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붙드는 순간에 우리는 또다시 교만하게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마음이 이것들에게 뺏기게 되고 사람 눈치 보게 되고 사람 비위 맞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벌써 정치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김종환 목사님 함께 사역하시는 사모님 또 이 주위에 있는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지켜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의식을 깨워서 종교심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고 참된 믿음의 사역이 되기 위해서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바로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폴전이라고 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영국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특별히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공하고 잘 나가고 일정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가정의 형편이 어렵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그런 은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그 어떤 여건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그의 삶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냥 큰 은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나갑니까? 성공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되고 있습니까? 뭐든지 하는 일들이 척척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라고 그분이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라서 내가 갖고 있는 자그마한 것, 내가 이룬 조그마한 성취도 사실 그걸 의지하고 교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지경이 영적으로 보면 미끄러질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넘어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복음 방송 제가 밖에서 보면 적은 모습 같지만 대단한 실체를 이루고 있는 아주 큰 성공한 단체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베풀어 주신 결과죠. 그러나 앞으로 10년을 더 달려가기 위해서 이것 의지하지 마시고 이것 바라보지 마시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앞으로 2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는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 인터넷 복음 방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